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 4가지!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독고다이. 일본의 자살 특공대에서 유래된 말로 독고다이의 한자는 특공대, 일본 발음은 토코타이이고 우리말처럼 변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. 두 번째, 넋두리. 주구니의 넋이 저승에 잘 가기를 비는 굿을 할 때 무당이 주구니의 넋을 대신하여 하는 말을 넋두리라고 합니다. 차차 뜻이 확대되어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. 세 번째, 미망이.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을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입니다. 네 번째, 골로 가다. 골이란 관을 뜻하는 우리 옛말로 관은 시체를 담은 괴이므로 골로 가다라고 하면 관 속으로 들어가다, 즉 죽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. 이 단어들을 뭐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뜻은 알고 있어야지 쉽게 안 쓴다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도 이 중에 독고다이 많이 쓰거든요. 안 좋은 뜻이네요. 오늘은 함부로 쓰면 안 좋은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